명태균이 오늘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뉴스토마토와 지금 본인이 까발린 페이스북이 좀 다르죠, 성격이. 그렇죠. 우선 뉴스토마토에서 터트린 이 내용부터 한번 우리 직접 보시고 옵시다. 9월 29일 날입니다. 2021년 9월 29일. 한창 경선이 진행될 때죠?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천 개 만들 있어. 그거 가지고요? 예. 그 차 아프지 뭐. 어,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그 얼마 들었어요? 어,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야?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헐!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공자반에 그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공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애초에 연령별 지역별을 맞춰서 곱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연령별 맞춰야 되고 지역별 맞춰야 되고 여성 맞춰야 되고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예. 네. 곱하기를 왜 하죠?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실제로 여론을 딴 예. 그런 개체는 훨씬 적은 거예요. 40만 원밖에 안 딴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부풀려서 2천 개로 만들리라는 거죠. 예. 이게 오후 3시 33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4시 50분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보고서를 딱 봤더니 윤석열이 홍준표를 못 이기는 건가 봐.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야 윤석열이래. 윤석열 총장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아니야.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다 한 2% 앞서게 해주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미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표본이라고 봐야죠. 네. 그 표본을 타는 거야. 그 응답하는 개수로 올려가지고 2, 3%를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외부용이 있고 내부용이 있나 봐요. 그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된 게 있고 외부 유출용은 따로 만드는 거겠죠. 네. 대선 경선이 조작된 거예요. 선거 무효입니다. 대통령을 도둑 맞은 거야 우리는. 그 명시 지시대로 표본 작업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본을 명시 지시대로 작업해가지고 2, 3% 높게 홍준표 시장보다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높게. 제가 의심했던 것보다 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껏 해야 미리 이제 확보해놓은 표본을 가지고 네. 그리고 자꾸 노출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토파지게 되거든요. 네네. 인지도가 귀에 들어오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윤석열이 나온다. 어? 윤석열이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아 들어갔다 그래도 지금 뭐 윤석열이 홍준표를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은 둘만 또 특히 딱 뽑아가지고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 저 홍준표랑 윤석열이랑 막상 막한가 봐. 이렇게 생각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예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건드린 거예요. 그 예전에 통화 내용에서도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지율 네. 1위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명수랑 그 통화했던 네, 그 7시 네. 녹취록에서 나온 거죠. 너희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어. 그게 조작이라는 거야. 네, 그런 배경에. 나는 그 김건희가 이명수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 포인트를 지금 드디어 발견했다고 봐요. 조작인 거야. 주가도 걔는 조작하고 살고 인생도 조작해서 살고 얼굴도 조작해서 살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조작을 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많이 그 의존을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의지하고. 얼마나 의존했는지 보십시오. 명태균이 오늘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준다고. 와 명태균 화이팅.
재원아 너의 세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자 어떤 건지 전문을 봅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CBS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 지칭하는 말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보세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이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씨 참. 아이 지금 오타는 진짜 얼마나 한글을 못하고 오타를 갖다 적게 계속 내는 거야.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여기서도 그 최재형 목사랑 떤 거랑 같게 네. 그 점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시그니처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폰에서 이제 그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 초기에 그냥 그 스페이스 두 번 누르면 점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보니까 그 좀 사실인 것 같으면 별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오빠가 근데 대통령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의 오빠는 친오빠다. 이거 속보로 바로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먼저 그 뉴스 토마토에서 아침 6시에 빵 기사를 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그 음성은 아직 까지지 않고 네. 이 자막으로 저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기사 안에.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들썩들썩 막 난리가 났어. 그 상황에서 그 뉴스 공장은 낙종하고 헛다리 짚었죠. 주진우한테만 네.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뉴스 인사이더에서 네. 음성을 까버렸어. 음성을 그렇죠. 딱 까니까 그 다음에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딱 올려버렸어. 그러면서 김재원 핑계를 대고 김재원을 핑계대고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해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뽕 던져버렸어. 아 김재원 씨가 어제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데 나와서도 아, 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다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네. 뭐 이제 집 앞에도 찾아가서 그 앞 식당에서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명태균은 김재원이 걔가 아크로비스타인 들어봤대요. 코마나 컨텐츠 들어봤대요. 기껏 해봤자 그냥 아크로비스타 앞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간 것 같고 와봤다고 하면 안 되지. 문 지키는 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재원을. 문 지키는 개. 그리고 강혜경은 밥상 밑에 개. 네, 그래서 밥상 밑으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면서 위를 갖다가 상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제 생각에는 이제 보수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입장 내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반격할 요소를 빠르게 만들어주려고. 근데 이준석 의원도 지금 네. 뭐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국감에 집중하겠다고.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똥꽃 좀 뭐 간질간질한가 봐요, 지금. 뭐 어쨌든 뭐 이슈에 강한 분이니까요. 예. 자기 내용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자기도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면서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 하고 있네요. 예. 뭐 직접 대안하는 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사실 이준석이 이때 당시에 이걸 몰랐을까요? 홍준표 대신 윤석열로 조작이 되는 거 이런 걸 몰랐을까? 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책임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당대표가 내부 경선을 이렇게 네. 관리를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이준석이었죠. 지금? 일단은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와의 이제 문자 내용을 보면은 예. 명태균 씨가 상당히 우위에 있어 보여요. 그렇죠. 되게 이제 뭐 유일한 분이다, 뭐 의지하게 된다, 뭐 믿을 분은 뭐. 뭐 이제 명 선생님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유탐사에서도 저희 강진구 기자님이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도 예전에 그 저희 최용민 PD와 이제 전화했을 때 누가 전화 끊어 이런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뉴탐사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어제
예, 폭로가 됐죠. 예. 그 2021년 7월 24일에 김건희 통화 중에 누군가 전화 끊어 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예. 났었고 이걸 최영민 감독과의 통화 중에 이런 예.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어봤죠. 혹시 그 당시 시기를 보니까 침해회담 바로 전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예. 당시 이제 후보였죠. 뭐 이제 정치 시작하고 뭐 그랬대는데 어쨌든 자 보세요. 6월 18일 날 윤석열 부부와 했죠. 명태균이 처음 네. 만났다고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매일매일 네네네. 스피커폰을 열어서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피커폰을 열어서 양정철이 보고하는 걸 같이 듣고 회의를 짰다 이렇게 되면은 조중동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박살을 냈지. 첫 만남 이후로 지속적으로 셋이서 비선 3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부지 김건희랑 같이. 일단은 이 시기에 뭐 많이 의논도 하고 뭐 그랬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치고 물론 대통령 되고 나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이 통화가 있었던 게 윤 부부와 명태균의 만남 이후였느냐. 그렇죠. 그때 만남 이후예요. 예, 7월 24일이죠. 21년. 치맥 회동 하루 전날이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 그때 전화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전화 끊어 한 다음에 전화를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그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 이제 명태균 씨가 아니겠느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추측을 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친오빠로 생각했죠. 김진우 씨로.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있었지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었죠. 그 강진구 기자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예, 문자를 보냅니다. 이 여기 나오는 남자 혹시 명 선생님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예. 그리고 또 보냅니다. 예. 입당하기 일주일 전쯤이고 7월 24일이고 본인 목소리니까 잘 아실 거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보도 나가도 되겠냐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예. 근데 다른 걸 물어보면 예. 인터뷰 보셨죠? 뭐 이런 거 사실입니까? 하면은 거짓말. 예.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라든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는 예. 분명하게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김재원 최고 예. 전 최고죠. 예. 김재원 국민의힘 그 전 최고가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반론을 했잖아요. 반격을 했는데. 그 보면은 뭐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요 밑에도 없군요. 예. 네. 일단 계속 이렇게 본인의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예. 확실하게 하는 분인데 이 내용은 빼먹었어요. 김 여사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남자가 본인이냐는 질문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문자를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위치였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인물관계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태균 중심에 있죠.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보십시오. 우선 66일 지방선거에 박완수와 김진태를 윤한웅을 죽여버리고 박완수와 김진태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안철수를 설득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죠. 네, 그리고 이 안철수는 진짜 두 번을 발표해요. 명태균한테. 처음에 서울시장 네, 선거 때. 네. 그때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게끔 네, 네. 해서 밟히고 그리고 또 밟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가장 중요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이 김영선 의원이 2018년 출판기념회에서 첫 만나고 창원구청의 보궐선거를 따내는 거죠. 그리고 김영선이 이준석을 소개해주고 네. 이준석이 또 함성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보면 뭐 밑에 보시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인물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이 김종인 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아버지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종인이 이번에 명태균과 손절을 딱 하면서 나의 정치적 아버지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 함성득한테서부터 이렇게 되면서 소개를 받아서 네 김영선 의원이 뭐 소개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김영선이 소개해주고 윤석열도 소개해주고 오세훈도 소개시켜주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나고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참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병태균 게이트가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저랑 예. 많이 이렇게 친하진 않은데 예. 한동훈 예. 여당 대표. 한동훈은 이 라인에 없었다? 한동훈 대표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여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얼마든지 이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과 상황들을 얻었다. 그래서 김건희의 일곱 간신을 경질하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전면전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 그 9일, 10일 뭐 계속 매일매일 한동훈의 뭐 입장, 의견 그리고 예전에 그 화재 현장에서 뭐 90도 인사하다가 예. 엊그제 이제 순방 뻣뻣하게 이렇게 딱 악수하는 거의 동급의 느낌으로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예.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좀 딱딱한 사람이겠거니 하겠는데 그러진 저는 폴더 인사 했었잖아요. 하던 사람이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요즘 많이 자유로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떳떳해 보이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동훈이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바로 김건희 등등을 그럼 기소를 할 수 있느냐. 기소해서 감방에 보낼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협잡질로 밀당을 할 거냐. 제가 듣기로는 그 친한 의원들하고 이제 만찬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과 그 대통령실에 대한 성토 대회가 좀 이루어졌다고 이제 들려오는데 예. 그 이후부터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근데 친한계 의원들만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한동훈 명심하라고 이 장면 저희 우리가 그 한동훈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자, 가볼까요? 권오수 등 2심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김건희 명의 계좌 관련해서 김건희 얘기가 87번이나 나옵니다. 87번이나 나와요.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보면 통종 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계좌는 통정 매매로 또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주가 조작범이란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맞죠? 판결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권오수 등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에 적힌 내용, 그 판결이 이제 지금 상고심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완전히 뭐 주가 조작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한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은 엄격한 법 집행만이 답이라고 조선일보도 얘기하고 있네요.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검이 답이다. 여기 조선일보인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뭐 극단의 진영 정치는 좌우 군중 모두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럴 때 어떤 경우라도 법만큼은 어디서나 예외 없이 공정 엄격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사회적 믿음이 유지되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러면 민주주의 발전한다. 예.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어느 시기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걸 기소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예. 네. 조선일보 말대로 하길 바랍니다.